네, 의석에 물어봐 기부했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드라이버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버가 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낱낱이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서를 하려고 그러면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잖아요. 일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경기장 라이센스, 이 세 개의 라이센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국내 라이센스는요, 국내 C, 국내 B, 국내 A급이 있어요. 국내 C가 제일 낮은 클래스겠죠. 거의 입문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인 레이싱팀에서 교육을 5회 이상 이수를 하거나 카라에서 하는 뭐 레이싱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라이센스 C는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서부터는 국내 B와 국내 A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거는 국내 C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런 경기를 나가면서 점수를 누적시키고 축적을 시켜야지만 국내 B와 A로 승급이 가능해요. 슈퍼레이스는 국제 경기이기 때문에 국내 A 등급 가지고만으로는 출전에 불과하고 국제 C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국제 C 라이센스는 좀 까다롭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 선수의 경력, 그다음 그 대회 성적 뭐 이런 여러 가지 근거로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국제 C를 발급을 해 드린답니다. 라이센스, 그다음에 자동차를 어떻게 입문해야 되는지, 뭐부터 입문해야 되는지는 대충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우리 프로 드라이버들은 어떻게 해서 레이서가 됐으며 어떻게 해서 프로팀에 들어가게 됐는지 몇몇 선수들 직접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우리 정호야. 정호 인터뷰 좀 할게. 라이센스 같은 거 있나 지금? 아, 라이센스요? 저 가방 안에 있는데 가지고 갈게요. 가방 안에? 네. 자, 그럼 빨리 가자. 뛰어.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지금 카라에서 발급하는 국제 C 인터내셔널 C입니다. 스토카 드라이버들 이렇게 인터내셔널 C 국제 C급이 있어야지만 스토카를 탈 수 있답니다. 이게 라이센스입니다.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이 도대체 프로 드라이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궁금증을 되게 많이 질문을 올려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정우 선수가 프로가 된 어떤 사연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프로팀에 들어오게 됐는지. 저는 원래 처음에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 카트 레이스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몇 살 때? 저는 되게 늦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그 그란투리스모라는 레이싱 게임이 있었는데 이제 드라이버를 선발한다 그런 오디션 공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게임을 했죠. 하루에 3, 4시간씩 이렇게 해서 선발이 돼서 영국 실버스턴으로 보내져서 이 드라이버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카트스쿨이 있어서 거기에 참가를 했다가 이 레이싱 카트를 알게 돼서 처음 입문하게 됐어요. 일본에서 처음에는 원메이크 레이스 참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른 차 타보고 싶다 해서 포뮬러 팀에 찾아가서 드라이버로 활동을 조금 했었죠. 올해 초에 있었던 오디션을 통해서 전 선발이 돼서 프로 드라이버가 되게 됐습니다. 프로팀, 이제 CJ 로지스틱스 레이싱 팀에서 공개 오디션을 거기서 합격해서. 네. 합격 기준이 뭐지? 얼굴인가? 감사합니다. 저기 있다. 지금 서안지피의 정혜원 선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 레이서가 됐는지.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차가 좋아서 뭐 튜닝샵을 놀러 갔다가 시합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를 좋아하니까 재미삼아 따라가 보자 했더니 경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기는 무슨 아마추어 이런 경기? 네, 뭐 타임 트라이얼, BDGT 하던 그런 곳을 나가가지고 한 두세 번 따라다니다가 나도 해봐야겠다.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차를 바로 구입했어요. 그 경기 한번 따라갔다가? 네, 한 두 경기 정도 탔어요. DDGT 한 번, 타임 트라이얼 한 번 타고 우연치 않게 또 기회가 한번 찾아와요. 어떤 기회? 2009년도에 슈퍼레이스에서 슈퍼 1600이라고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지인 통해서 그게 좀 다리가 많이 걸쳐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타보겠냐? 일단은 이게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생각하고 다시 전화를 드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입문하게 된 거네. 이제. 네, 입문하게 된게 그냥 땜빵 드라이버. 땜빵? 네, 땜빵. 제가 뭐 연습도 없이
빨랐어. 제일 빨랐어. 예선도 치렀는데 거기서 예선 또 볼을 잡고. 아, 실력은 인정을 받아서 그러면 최종전까지 네가 좀 타라. 네. 그런 기회를 얻게 됐네. 네, 기회를 얻어서 최종전에 했는데 예선 1등하고 결승 1등까지 마무리 쳐가지고 그 이후로 좀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가지고 계속 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 야, 자, 김재현 선수를 만나서 또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본인이 어떻게 프로 드라이버가 됐는지 설명을 우리 스탠 여러분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요. 카트를 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 명확하게 따지면 원래는 카트를 타고 포뮬러를 갔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포뮬러 카트 알고리가 없어서 저는 바로 투어링카로 넘어왔죠. 아마추어 레이스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던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 눈에 띄어서 스카웃된 경우라 운이 좀 좋았다고 봐야죠. 네. 이 친구가 얼마나 센세이션 했냐면 그 경기를 하는데 계속 한 선수가 계속 1등을 하는 거지. 몇 번에 진짜? 몇 경기 중에 몇 경기 우승했지? 6경기 중에 4경기 우승했고 그 중에 1, 2, 3라운드가 3연승. 와. 옛날에 김우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왜냐면 제가 인디고 했을 때 7경기 중에 5번 우승하고 2번 2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또 있나? 하고 어떤 놈이야 도대체? 하고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애가 좀 큰데 그 당시에는 좀 안 그랬거든요. 되게 잘생기고 어린 친구인데 시상대로 휩쓸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그때 이 친구도 그러면 카트를 타다가 우리나라 포뮬러 카테고리가 없다 보니 바로 이제 투어링카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포르테의 눈이 띄어서. 근데 사실 그 포르테 레이스를 그 당시에 한 것도 KSF를 나온 것도 인디고 레이싱 팀 가는 게 원래 꿈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카트 할 때부터. 저도 그랬어요. 이왕이면은 같은 대회에 나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나가게 된 게 KSF가 된 거죠. 자, 이 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영특한 친구죠. 그러니까 지가 잘 타는 거 아는 거야. 제가 잘 타는 거 아는데 어떻게든 프로팀에 보이고 싶은 거지.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서 굳이 그 인디고 팀이 나가는 그 시합에 나가서 지가 휩쓸었다는 거 아니야? 그거지? 네, 보여주기 위해서 인디고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대회를 나가게 됐고 투어링카 드라이버가 된 게 목표였고. 목표가 뚜렷했네. 전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운이 따르지 않았나. 일찍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추어 선수로서 레이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모르는 게 있다, 궁금한 것들이 많다 그러면 스프레시 매거진 으쌰게 물어봐 이런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낱낱이 또 파헤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시 매거진 으쌰게 물어봐. 저는 김불수였습니다. It's time!